시편 18편 20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야훼의 도를 지키고 약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유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야훼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야훼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야훼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야훼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네, 이 시간 모인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이 시편, 우리 18편 20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방패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원하고 또 그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쁨을 추구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마음먹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갑자기 예기치 못한 크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들에 너무나도 쉽게 그것에 무너지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서 너무 정말 살아갈 소망을 우리가 찾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곤 합니다. 심지어 이것이 낙심하고 절망되는 상황 가운데 이것이 너무나도 크고 어려우니까 차라리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내가 이제 끝내야겠다라고까지 우리가 정말 깊은 절망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할 때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과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라고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다 그 주님의 은혜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나도 모르게 그 문제의 산에 내 시선이 머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산보다 더 커 보이는 그 문제, 그 문제만 바라보다 보니까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아간다면 와,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의 시를 고백한 이 다윗은요, 아시다시피 누구보다도 이 문제의 산에 쌓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후부터는 막 좋은 일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와 어려움이 엄청나게 다가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도요, 그 양을 치던 상황에서도 그 짐승들의 그 습격, 또 그 집에서는 막내로서의 정말 그 수모를 견디는 것이 어쩌면 쉽지 않았겠지만 오히려 더 그 후에 그 삶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죠? 더 힘든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18편 19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그 다윗은요, 다윗은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하고 있고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로 공의를 행하시며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따라 상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8편 20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내 의를 따라 상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아멘. 이 의를 하나님의, 이 의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구도, 하나님의 그 길 가운데 되게 순수한 말씀을 기준으로 삼은 바로 그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킨 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것 같이 그 거룩하라는 그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 손이 깨끗했기에 하나님이 갚으셨음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갚으셨도다. 아멘. 그리고 의를 따라 갚으신 하나님을 이어 악하고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아멘. 그 사악한 자에게 거스르심을 보이시고 그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교만은 모든 죄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오히려 그것을 넘어 그분께 도전하려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태도이기 때문인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씀으로 다시 일시는 그 하나님은요, 바로 그분의 의, 그 공의를 따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높이시고 교만한 자에 그 대해서는요 낮추시고 바로 물리치시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또 악하고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이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18편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야훼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바로 모든 자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 가운데 나온 바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방패는 완전한 방패입니다. 단순히 그냥 적의 공격을 막는 것에서만 눈앞에 그 보이는 그 문제와 현상만을 막고 피하는 그런 방패가 아니라 정말 어려운데 정말 힘들고 정말 힘든데 정말 이것을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완전한 방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완전한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로 피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말씀 가운데로 피하는 자에게는 방패가 되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로 피하는 자, 바로 말씀 따라 의롭게 사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8편 20절,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야훼의 도를 지키고 약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야훼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로 피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는 소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각종 IT 이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각종 SNS에 정말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없는 정말 마치 배설물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진실에 기반한 그런 이야기들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 귀를 솔깃하게 하고 그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죠? 사람의 마음을 파괴하고 삶을 절망으로 이끌어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그것을 가려드려야 하고 또 가려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려서 말해야 되고 그것을 가려서 표현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말씀, 그 위대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바로 피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말씀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기적으로서, 바로 축복으로서 우리에게 방패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은 바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 위대한 능력이 있듯이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말씀, 이 말씀이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 피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능력의 방패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듣고 보면 우리들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의 인도함 가운데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가 많은 사람,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이 왜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지 우리 함께 고백해 볼 거예요. 믿는 믿음 가운데로 피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 가운데로 피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시편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바로 의뢰하고 그 의지함을 통해 그 믿음으로 달리며 뛰어넘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방패가 되어주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앞서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또 이어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야훼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거 굉장히 단순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오늘 이 첫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분들이 바로 그 새벽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이 시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 것도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것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시간부터 이미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믿음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이제 힘차게 달려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시편 18편 2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자기 그 장인 어르신인 그 사울 왕이 정말 그 얼마나 그 다윗을 미워했습니까? 그 다윗이 정말 그 도망자의 신세가 그 되었던 상황 속에서도 어쩌면 그 몇 년을 정말 기약도 없이 쫓겨다니면서
그러는 가운데서 보통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울을 대적도 하지 아니하고요, 뭐라고 하지도 아니하고 다윗이 했던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때를 그저 기다린 것입니다. 그 다윗이 우리 어제 읽은 18편 1절에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18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기보다는 우리가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 귀 기울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하시고요, 어떤 그 부정적인 이야기가 우리한테 들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8편 3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야훼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작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배가 끊겼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방법들을 예비해 두셨고 그리고 예비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물론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서 나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 새로운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고 또 그것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계속해서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가 시편 18편 31절의 말씀이 우리의 매일의 찬양이요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31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야훼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야훼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을 그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 받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반석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더 기대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정말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되고 그 성령 안에서 하나되어지고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 행하시길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짐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각자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값어치를 어떻게 보시죠? 천하. 우리가 어쩌면 이 물질을 우리가 모으기 위해서 어쩌면 또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누구를 보고 계시는 거죠? 바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 따라 살아가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며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인도해 주시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나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 나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 고백해야 되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 문제보다 그렇죠,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요 예비된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그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것이죠? 그걸 누릴 준비를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지난다고 하셔서 이것 때문에 어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십니까? 이 코로나19는요 전 세계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아유 나 때는 이랬어. 나 때는 이랬어. 날 때는 이러기도 했고 저러기도 했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힘든 게 아니야 라고 누구한테 얘기한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그 공감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어려움의 시기는요 전 세계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하길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이유를 바라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넘치는 그 위로하심을 정말 이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또 그 회복된 삶을 통하여서 계속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정말 외로움들 정말 그 절망에 빠져있었던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다가가게 될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바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과 같이 나의 방패 되시는 그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그 핏값으로 사실 만큼 하나님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런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와 오늘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에 잠겨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또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하나님 다시금 발견하고 하나님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이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정죄하거나 하나님 범죄치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그 붙드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모습 되어지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이루심을 하나님 누리며 하나님의 그 형통케 하심이 삶에 나타날 때 하늘 나아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마음껏 나타내며 하늘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의 증인되어 오늘도 믿음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하늘 아름다운 삶 되어지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정성들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며 나아가는 손길이 있습니다. 만복으로 채워주셔서 그 손길을 통하여서 나누고 구제하며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눔에 있어 하늘 조금 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손길 되어지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방패 되신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회복의 역사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세우신 우리 황성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 이 시간 우리가 가져온 모든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통솔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